안녕하세요, 척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엄선하고 또 엄선하여 구매해온 가성비 1티어 미니 통기타 비엘라 토구 M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.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케이스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입니다. 폼도 적당히 들어가 있어 기타를 잘 보호해 줄 것 같네요. 넥 잡아주는 곳이 있어 더 안정적으로 보관해주는 케이스입니다. 다른 기타 브랜드들은 좀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. 아주 귀염뽀짝하죠? 토고 모델은 S와 M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. 보통의 어쿠스틱 기타에 쓰이는 목재인 스프루스 탑 S 모델이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마호가니 목재를 써서 만든 짙은 색감을 보여주는 토고 M 모델이 있습니다. 일반적인 어쿠스틱 기타와 사이즈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. 무척 작고 가벼운 게 특징이며 장점입니다. 대신 하이프렛 연주에서 일반적인 통기타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힐 수 있겠네요. 자취를 하시거나 가볍게 기타를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, 혹은 체구가 작으신 분, 인테리어로 필요하신 분, 일렉 기타나 베이스가 메인인데 간간이 통기타 연주를 하고자 전투용으로 하나 구매하시려는 분 모두에게 적합한 모델입니다. 특히 이 모델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백판에 아치 형태의 볼륨감을 주어 통울림을 극대화시켜 같은 미니 어쿠스틱 기타 중에서도 뛰어난 성량과 울림을 보여줍니다. 아마 이 가격대 미니 기타 중 감히 1티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전반적인 마감도 훌륭하고요. 지판의 때깔이나 나뭇결도 좋고 프렛도 걸리는 곳 없이 깔끔하게 작업되어 있습니다. 헤드의 트러스로드 커버도 목재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. 헤드머신은 빈티지 헤드머신이 장착되어 매력 포인트로 부족함이 없네요. 전체적으로 제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건 그 촌빨 날리는 자개가 안 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. 주관적인 견해이니 참고만 해주세요.